갈만하면 원위치, 걸을만하면 선착순, 잘만하면 기상, 먹을만하면 동작구만, 할만하면 제대한다니까요. 이게 군대래요. 화장실에 낙서를 해놨는데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니체, 그랬더니 옆에 너는 죽었다 신. 세 번째 낙서,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여러분, 진공청소기에 그 다이슨이라고 하는 청소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이슨 진공청소기 회사의 회장인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하는 분은 실패를 즐기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나는 실패를 사랑한다, 학생들의 성적을 매길 때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더 많이 실패한 학생일수록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부성장학교나 또는 설교 중에 가끔 쓰는 말 가운데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 이 말을 제가 많이 써요. 그 말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뚜렷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뉴스 전에 두 여학생, 중학교 학생들이 간증을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학교 한 달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그거 지금 이제 한 두 주 지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삶의 의식이 바뀌었고 삶의 의미가 바뀌었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애들이 변하지 않을까, 나는 늘 그게 안타까웠어요. 아쉬웠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불과 한 두 주 만에 저렇게 변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리듬을 찾게 되고, 이게 다음 세대 믿음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5월 달에 또 인생학교를 한다는데, 요즘 뭐 온라인 수업이라서 애들 그거 가지고 하지만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열이도 떨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거들어주고 그리고 인생과 생활 리듬을 찾아주고 신앙 훈련을 시키는. 그런데 거기 가면 뭐 100% 다 성공하냐, 그렇지는 못해요. 100%가 어디 있어요. 80% 이상만 성공하면 그건 확률이 아주 높고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설립기념주일 때 선포한 대로 이제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제학교 TCS라고 하는 학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9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6월부터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선생님들은 아주 세팅돼서 왑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게 많아,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내가 거기다 부탁을 해서 아주 베스트 티처들만, 그래서 다섯 명이 세팅이 돼서 와서 국제학교를 열고 이게 안착돼서 우리가 완전히 넘겨받아도 될 수준까지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입학 설명회도 할 겁니다만 5월달쯤. 지금 거기는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을 바뀌고 인성을 바꾸고 영성을 바꾸고 지성을 바꾸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완벽한. 그래서 거기는 졸업하면 미국의 졸업장을 받는 겁니다. TCS 졸업장을 받고 미국으로 또 계속 유학을 해도 되고, 여기서 수시로 뽑는 좋은 대학들은 그 인정을 해서 받아주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진로 상담을 해서 3개월 동안 또 맹훈련을 시켜서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뭐 중하위 대학이라도 가게 하고 할 수 있는 인정을.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입학 설명회 때 듣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돈이 문제라. 근데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몇십만 원씩 들여서 보내는 거나 매겨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는 거 100만 원 받는 거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두 자녀를 보내려면 또 이 봉급쟁이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고민을 해요. 두 자녀는 교회에서 장학제도를 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한 자녀는 돈 내세요. 그거 뭐 어차피 애도 하나밖에 못 낳으면서 돈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나 어저께도 들었는데 저 동탄 이동탄에 사는 우리 젊은 집사님은 세 번째 아이 순산했다고 내가 보더라고요. 참 교회가 되는 교회야. 어떤 데는 그냥 하나만 낳고 버티는데 우리 교회는 기본이 두 명에 약간 힘쓰면 세 명이야. 더 힘쓰면 네 명도 낳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주에 제목 설교를 했어요. 걔들이 막 싸빠가다 그러더라고. 크,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제목 설교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한 중반까지는 제목 설교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그냥 성경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 또 깊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 12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어떤 내용이었느냐.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경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선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13장에 오면서는 이게 패턴이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어떤 나라냐. 당대에 아주 최강국이었던, 그래서 이 나라야말로 아주 거대 왕국으로서 온 세상을 좌우할 만큼 이 막강한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이사야가 경고하는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급부상했거나 패권을 잡은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 부상되지도 않은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하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주도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라면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이거거든요. 그래서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바빌로니아 문화라는 게 전 세계에 이게 발생을 해서 전파될 정도로 이런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아직 부상하지 않은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본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는 마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건 말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듣자니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경고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도 전하고 나서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무거워요. 사실 그냥 좋은 소리, 축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형통하세요 이런 얘기만 하면 기분 좋은데 이거 여러분
이래 하면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 설교하고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거워요. 들은 여러분은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란데 왜 저렇게 우리를 두드려 패는지 모른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무거운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훔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이렇게 말했어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중한 경고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니느웨 도성이 아주 사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하죠.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요나를 전도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전해요. 물론 처음에는 삐뚤어 갔지만 결국은 뜻을 돌이키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그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신 심판받을 거야. 정신 차려. 버리쟁이 고쳐. 마음 바꿔.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유관욱 집사님을 향해서 유관욱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 사업 좀 잘 된다고 새벽 기도 빼먹고 그러면 안 돼. 요새 왜 새벽 기도 안 오는 거야 그 집 부부? 막 이러면서 이건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대면에 놓고 저분한테 이은수 권사 사업 잘 될 때도록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이 불경기에 말이야 핑계대고 새벽기도 안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봐요. 이거 무지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듣는 사람도 뭐야 아유 또 하필은 오늘 우리가 타켓이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옆구리 푹 찔른 거야. 새벽기도 잘 오더니 요새 코로나 핑계대고 안 오기 시작해서 이제 재미 들렸나 봐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기 좋겠어요? 좋은 소리에 서로 기분 좋아요. 그냥 못해도 잘한다고 그러고 이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 좋아하잖아요. 엉터리라도 아이고 잘한다고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이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망할지도 하면 망한다고 호되게 질책을 하고 경고하는 게 성경이에요. 스가랴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그 심판의 계획을 미리 밝히십니다. 먼저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로 2절에서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여기서 이 자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민둥산에 이걸 말하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 높기는 높은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기호를 세워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민둥산에다 깃발을 세우니까 나무에 거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본다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보도록 해서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들리게 하라는 이 심판을 알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만약 당대에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만 해당된다면 이걸 높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높이 들어서 바빌론 시대뿐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러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 구약시대 바벨론이아 시대에 끝났다면 구약은 떼버려야 돼요. 우리 시대에 왜 이거 두껍게 읽기도 힘들게 들고 다녀요. 구약 성경 읽으려니 힘도 드는데 발음도 잘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호를 통해 자신의 명령을 받을 군대를 친히 동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존귀한 자의 문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바벨론 군주나 장군들이 지배하는 성문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결국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패권 국가로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나라도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특별히 구별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을 쳐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을 공격했던 메대와 파산하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고 호칭한 거지 그 나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쓰시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지 우리가 애초부터 성도가 아니에요. 또 성도가 될 만한 호칭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흉악한 죄. 겉은 번지르하게 앉았지만 아주 흉악해요. 흉악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거룩.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나라, 백성 또는 인간 도구를 언제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임할 환난의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6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멸망의 날, 종말의 날, 이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결행하신 날을 가리키는데 여호와께서는 지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 임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여러분 종말이 올 때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심판, 우리들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 소망과 평화의 날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감격, 두 가지의 양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적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환희의 날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그 나라, 들어가는 기쁨의 나라인 반면에 그렇게 믿으래도 고집부리고 안 믿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형벌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라면 유황불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데인데 아이고 목사님 뭐 거기 들어가서 끝나면 되는 거죠. 안 끝난다니까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태워버리면 끝나지만 영혼은 불멸해요. 그런데 영혼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다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기 영혼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꺾어도 모르고 태워도 모르고 아무 반응도 없어요. 영혼이 있을 때만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이때 이 심판의 날이 오면 지옥 갈 백성들 무시무시한 징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독을,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막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녹아내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그런 곳을 가고 싶으세요? 그런 지옥 가고 싶으세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기도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꼭 남은 자. 앞서서 1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은총, 남은 자의 축복,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제 갈수록 믿는 자를 내가 세상 끝날에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믿음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등져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 여러분 그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반열에, 남은 자의 반열, 영광의 반열이에요. 영광의 반열.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의 심판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중적 심판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데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무시무시하다는 걸 보게 돼요. 사람 보기가 정금 보기보다 더 힘들고 오비대 순금 보기보다 더 힘들다.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고 남은 자가 그렇게 희소하다는 거예요. 희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저 먹을 거 넉넉하고 돈 부인했다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방심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런 때가 우리 자신에게 위험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깨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바로 설까 몸부림치는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지. 아이 뭐 이 정도면 뭐 모든 거 안정되고 편안한데 걱정 근심 없는데 이게 신앙으로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떻게 하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뭐 언제 간다 이렇게 합니까? 갑자기 오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우주 공간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과학적으로도 가능해요.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인 핵이라고 하는 거, 이 핵폭탄이 전 세계에 15,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7,000개씩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유럽의 몇 개 국가, 세계 여러 나라를 해서 포함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1,000개, 그 15,000개의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동시에 터져버리면 이 지구를 그냥 다 녹여버리고도 남아요. 녹여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걸 터뜨려가지고 녹일지. 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냥 훅 한번 뜨거운 바람을 불어 녹일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과학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체질이 막 녹아내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10절에 자연계의 휘몰아친 이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써 당신의 보호와 관심을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둬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던지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에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불꽃 같으리로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환경 분위기가. 세 번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서 22절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필연적으로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영원하지 못해요.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영원하지 못해요. 여기 뭐 오래 살고 싶어도 안 달들 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그냥 절절절절 매고 다 무서워서 무시무시해서 예배도 다 까먹는 파인데 하나님의 심판 때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뭐 100세 세대라고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여기 100살 살 분 두 명밖에 없어요. 다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99살 9개월 살고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산 줄 알아야지 얼마나 더 살라고. 이건 몇십 년 살다가는 인생이에요. 99년 살았어도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거 저만아요, 저만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무한대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이 몇십 년은 저만아 같은 거예요. 이걸 살면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라도 뭐 몇 푼 더 모아보려고 어떻게라도 좀 올라가 보려고 안달들을 하는데 그래봤자 몇십 년이야. 1년이면 뭐 백 몇십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해가면서 나는 절대 안 죽으리라고 버텨대는데 그래도 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둬가면 끝나는 거야. 여기 이 몸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암세포가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 말해. 그런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뚫뚫 뭉쳐가지고 막 강해지면 암병 발병돼가지고 이게 위에 붙어있으면 위암, 장에 가서 붙어있으면 장암, 폐에 가서 붙으면 폐암. 어디 가서 지들끼리 뭉치느냐. 그런데 우리가 면역이 강하고 우리가 그 항체가 강해서 말이죠. 백혈구가 활발하면 그놈들을 잡아먹고 그냥 누르고 이래서 괜찮은 거지. 누구나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제발 터지지 말고 건강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 심각하게 해놓고 뭘 아멘하라 그러래요. 아니 그거 아니라도요. 멀쩡한데 그냥 들어놓다가 심장 보지면 끝나는 거야. 인생 심장이 뛰다가 안 뛰면 죽는 거라니까. 아니 여기 그냥 빗줄 하나 툭툭 찔러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야. 이게 인생이란 걸 아셔야 돼요. 뭐 우리 속담에 한 번 죽는 건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고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잘 믿어보자고요. 잘 믿어보자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멸시켰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10절 이후에 22절까지 쭉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그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시라고요. 이런 와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그때 극렬한 풀무불 같은 심판이 내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광선을 비춰가지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전능자에게 임하게 될 멸망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 나라는 설사 인간들이 모든 재난은 피하여 숨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절망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벗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상관이 있어요. 우리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날이 종말이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상관이 다 있어요. 그날에 대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가 있죠. 열 명의 처녀 중에서 다섯 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명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냥 졸려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갑자기 소리침이 있어서 눈을 번쩍 뜨고 등을 밝혀야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문화는 밤중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밤중에 신랑이 오면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등을 켜야 되는데 기름을 가졌던 사람들은 등을 밝힐 수 있었지만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거 허겁지겁 우왕지왕 허둥버둥 막 이러다가 그거 나눴을 수도 없고 시장 가서 사오고 그러고 와보니까 이미 혼인잔치 문은 닫혔더라. 액을 복걸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잔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 바깥 어둠에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때도 지금이고 회개할 때도 지금이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될 때도 지금이고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기회를 잘 잡으셔서 선용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심판의 날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